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을 기리는 연평도 포격 10주기 추모식이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추모사에서 두 전투 영웅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과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상품 관련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창덕궁 일대 도로 1.9km를 걷기 편하게 바꾸는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주요 가로 개선 공사를 이달 말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남운로는 조선 임금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역사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150m 구간을 차도와 보도 사이에 턱이 없는 광장 형태로 만들었으며, 서순라길은 보도폭을 1.5m에서 3m로 넓히고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행광장을 조성했습니다.